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연구회가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회장을 맡은 박주하 의원은 올해 연구의 핵심 주제로 교육발전특구를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취업 및 기업 유치 등의 주제로 올한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간담회, 현장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